부모한테 감사드리려고. 네. 야, 일로 와. 얘는? 이놈. 너는? 야, 부모한테 마음 담아서. 나 지안이 고모 믿어달라고.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. 부모한테 한마디 해. 진짜 한 말씀 드려. 나오게 됐는데 항상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평소에 이런 얘기 못 들려줘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만간 성공해서 꼭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. 나 울 뻔했어. 야, 울 뻔했어. 야, 최고 멋있는 말이다. 야, 지안아, 사실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 가는 애들은 거의 2학년 때부터 결정이 돼. 네. 알지? 너도 형이 너무 잘 알거든. 근데 이제 대학 가서 또 꼽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운동을 아무도 몰라. 물론 특출난 애들이 있어. 어릴 때부터 아주 뭐 기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얘는 앞으로 평생 잘할 나 같은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나중에 대기만성이라고 나중에 되는 사람들도 있어. 안정환이도 정환이도 걔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 잘했지만 걔가 막 초특급 에이스는 아니었어. 걔는 대학 때도 그냥 그렇다가 프로에 가서 주목을 받은 거야. 정환이가. 종목은 다르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. 본인이 그냥 아무리 팀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갖고는 안 돼. 네. 어? 이 나이 때 제일 빨리빨리 실력이 늘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? 많이 봐. 잘하는 사람들 거 비교를 계속 그렇지, 봐. 그렇지, 그렇지. 학교 가서 또 똑같이 해봐. 자꾸 따라해보다가 느는 거야. 나도 그랬어, 어릴 때. 어? 그렇게 똑같이 모방하고 모방하고 하다 보면 너만의 기술이 나와. 오케이? 네.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고모한테 대한 마음씨나 얘가 잘 돼야 돼. 이렇게 되면 잘 돼야 너는 돼. 뭐가 됐든 축구로 잘 되면 더 좋고 축구가 아니어도 너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넌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. 잘 돼. 어? 그리고 너 튼튼하잖아. 네. 기본적으로. 그지? 네. 남들보다 잘 뛰고 앞으로 그런 걸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틀림없이 너는 성공할 수 있어. 지환이. 형들이 응원할게. 누나가 또 하나 딱 해줘야지. 2000살이야, 2000살. 12000살. 12000살.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. 되게 오렌지 캐러멜. 오케이, 오케이. 나나 분 실제로. 야! 나나 팬이야? 네. 쓸데없는 소리 한다, 너. 야. 너무 사온 거 즉석에서. 그럼. 그래. 잘 되기 바랄게. 잘 돼서 그래. 야, 니네는 복채 줍지 마. 가서 저기 테이랑 해서 저녁 먹어. 맛있게. 먹어. 이거 그래, 줘. 일로 와. 닭 한 마리 사 먹어. 밥 먹어. 밥도 줘라. 우리 복채 받은 거니까 그걸로 가서 네. 닭이라도 한 마리 사 먹어. 우리 영어 오늘 망했어. 열심히 알았어? 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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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